그만 가자. 여러분들 그 일단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는 그 여기는 광주입니다. 예상치 못한 촬영이에요. 내일 그 아는 형 결혼식 사회를 보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아 이렇게 클로즈업하죠. 이 정도로 하면 이제 시청자분들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등반을 하기 전에 사실은 여러분들 무등산 오늘 등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남동 피들스틱 출신으로서 지금 식량을 좀 완비한 상태로 가면은 괜찮게 등반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밥이나 물을 좀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밥이요. 일단 김밥을 여러분 한 줄 일단 샀고요. 한 줄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5,500원. 5,500원이. 힘들 거라 하는데 또 광주 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운동신경은 괜찮아요. 공기도 너무 좋고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말 같은 경우는 그 2002 월드컵을 형상화하는 거고요.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왜 숨이 차죠? 돈에 나오냐 오늘 돈에 한번 써볼래요? 죄송합니다. 패션은 여러분들 광주 딘이요. 예, 딘 누군지 아시죠? 네네. 동네 방울토마토 파는 아저씨 조끼라고? 적당히 해라 중어. 지금 굉장히 공기가 좋은데 일단 마스크 때문에 공기의 향기를 맡지 못하고 있고요. 아직은 평지예요. 아직은 아킬레스건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방종은 이 핸드폰 배터리가 끝날 때 정도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제가 새벽 3시에 방종했거든요. 4시 넘어서 방종했다. 그런가? 야 여러분들 이 계곡 소리 들리십니까? 이야 야하, 이 물줄, 힘차는 물줄기 소리 듣고 여러분들, 사실 합법적이라고 한다면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 입숱이 5,000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제 등반을 맞춰야 됩니다. 네, 적당히 하세요. 입수할까요? 자, 새가 어디론가 벌써 사라졌어. 네. 아 지금 마스크 쓰고 등반을 할 수밖에 없어요. 늘 조심을 해야 돼요. 아예 사람이 사라지면 벗겠습니다. 네. 날씨가 상당히 더워요. 지금 등반하는 분들이 거의 아무도 지금 없어요. 그럼 저희가 유일합니다. 아예 사람이 사라진 거. 야 씨 뭐 뒤에 사람이 없는데 뭔 팬이 오냐. 자 씨 적당해. 다크템플러야? 너 옵저버야? 닥템식 운영을 하냐? 5시에 누가 올라가냐고요? 제가 올라가요 누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무튼 물 이 먹는 물 맞죠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광주광역시 동구청 수질검사 통과. 우리가 또 6월 평가원 지문에 여러분들 8번부터 10번에 그 물 섭취에 관한 질문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이론과 그 현실을 연결시켜야 된다. 야 누가 탈모라고 그랬어 또. 아 씨. 여러분들 이갈래길에 도착했습니다. 잠시만요. 갈림길이 지금 두 개인데요. 여러분들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힘든 곳은 토끼든 전 중머리제로 가겠습니다. 지금 산에 사람이 이젠 없습니다. 약간 반딧불이가 산고기 상당히 좋아요. 제가 그 만성 비염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두쪽 코다 비강이 뚫린 느낌이에요. 등산한 이유는 15만 기념으로 여러분들 기운을 좀 받으러 왔습니다. 이 그 맑은 청취 이런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4D 냄새를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아이고 이 관동별곡의 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후. 와 여러분 또 만수무강하시고요 진짜로. 여러분들 왼쪽 오른쪽 어디로 가야 돼요? 왼쪽 가겠습니다. 왼쪽. 오케이. 이제 점점 이제 언덕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물 한 잔 먹고 가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봉주 선수가 아니에요. 아이고 여기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석기 시대 인류들은 이런 감정이었을까요? 이러다가 간석기가 태어나고 그러다 불을 발견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농경사회가 시작이 돼. 이렇게 지퍼가 많은 걸 산 이유가 여러분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네 진짜 사람이 이젠 없어요. 와 야 감자 다람쥐 누구냐 씨 만 해라 씨. 야, 점점 음침해지는데? 야 중머리제 몇 시간이야? 꼭대기까지 6시간. 6시간이면 사실은 어몽길이거든요. 사람도 없고 구조 위기입니다 지금. 리방을 했네요. 네 여러분 좀 들어와 주시고요.
에이, 어, 감사합니다. 오케이, 무등산 투어킹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좀 오케이, 일단 지도를 발견했는데 얘들아,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구간별 안전소등. 네네. 네, 짙어질수록 위험한 구간입니다. 자, 저희 위치가 여러분들 4등급이네요 네, 탐방로 구간별 안전성 등급이.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주의 등급, 주의라는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개빡셀 거다. 그러니까 운도 지지리가 없습니다. 위치를 좀 옮겨서 빠져볼까요? 김밥을 좀 먹을게요. 일단 다시 여기로 왔네요. 물은 다 얼어있어요. 지금 안 녹아요. 아, 딱 바위에다 갖다 박아가지고 물이 저기서 나와요. 자, 이게 1인칭 시점, 요런 느낌. 하늘. 자, 여러분들 약사사라는 절이 나옵니다. 0.4km. 자, 400m만 더 가면 약사사. 20분 가야 된다고요? 400m가 20분이요? 가자! 가자! 저도 한계가 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 완수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빌겠습니다. 읽어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다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위험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 알고, 여러분들 지금 상황 모두 어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Don't do that. 누구에게 한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Drop that shit. 제가 여러분들 지켜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지켜드릴게요. 야, 왔어. 저리 보여. 드디어 제가 여기서 한번 외치고 갈까? 미미미노 화이팅! 미미미노 화이팅! 100만 가자! 됐어. 달성했어. 기운 좀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동심의 세계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시험을 끝내고 광주로 오니까 너무 따뜻하네요. Do PPL drink like this in Korea?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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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not a PPL. I'm not a dummy, say. PPL means people. I'm sorry. 아, 이거 나 PPL 간접 광고를 알아먹었어. 야, PPL 내 줄임말에 약해. 오술해가지고 트렌드에 뒤쳐졌어. 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벌레 어디요? 어떡해요?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아요. 이거 샤워 방송이야. 등산에 나 지금 최적한 거. 나 등산 유튜버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이제 세척장으로 왔는데요. 제가 정상을 못 갔고 입수를 할 수는 없었지만, 우사인 볼트가 끝까지 간 이유는 이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힘들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무등산 약도가 어디요? 아, 여러분 사실 남의 그 치부를 가지고 놀리는 건 상당히 조악한 개그예요. 본인 그러니까 전문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물러가서 다음에 또 20만, 30만 대 등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